소개받으신 거 맞아요? PD님이 감당을 해낼 수가 있을까? 안녕하세요. 명신도령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팅 하나 받게 됐거든요. 감사해. 외롭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이분하고 제 궁합 좀. 두 분 거 다 불러주세요. 우리 PD님 조금 네.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세요? 이 사람 주위가 지금 많이 시끄럽다 그래요. 자기 문제 때문에도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소개팅을 할 지금 시기가 못 되는데 상황이 못 되고 이 사람도 되게 여유롭다. 자기 상황이 지금 이런데 소개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유롭네. 많이 지금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이 구설 자체가 많고 조금 내가 경고망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. 조금 내 행동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처신을 똑바로 하지를 못한다 그래.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한 번 두 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다가 꼭 이렇게 당한다.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굉장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구설이 없으려면은 조금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. 근데 이런 사람을 소개받으시려고요? 속 시끄러우실 텐데. 돈만 달라요. 돈이요? 돈은 근데 돈도 이 사람이 노력은 했죠. 자기 자신이 노력은 했어요. 노력은 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야 돼. 합법적이지 않은 걸로도 본인이 벌은 것도 많고요. 이것저것 금전 때문에도 지금 속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. 지금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요. 이 사람이 지금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. 이 상황인데 소개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.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내가 소개팅을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소개받으신 거 맞아요? 근데 그럼 만약에 이분이 그 주변 시끄러운 상황만 아니면 저라면 궁합은 어때요? 그렇다 그래도 궁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좋아 보이진 않는 게 이 사람 자체는 조금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PD님이 감당을 해낼 수가 있을까? 저는 감당 못하는 분이고요. 아까 선생님이 저는 솔직히 알아채실 줄 알았는데 네네. 개그맨 박나래 씨? 아 그냥 박나래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동명이인이 요즘 많잖아요. 응, 그러니까 속이 진짜 받으신 줄 알고 저는 온 첫 촬영이니까 이렇게 속이실지 몰랐죠. 네. 얘기하시면서 네.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되게 시끄럽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개그우먼 네. 박나래 씨가 맞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막 대상까지 탔던 유력한 네. 진짜 막 인기 많은 개그우먼 중에서 네. 한번 이제 성희롱 사건으로 무너지시면서 네. 얼마 전에 위장 전입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나 혼자 산다 기합할 싸움 사건까지 했고 정말 시끄러운 분이 되셨어요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. 조금 제가 아까도 뭐 점사 아닌 점사가 나왔는데 조금 경거망동을 안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개그맨이라 해서 웃기는 거 좋아요. 웃기는 거 좋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죠. 개그맨이니까 직업이 개그맨이니까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해지라 이건 아닌데요. 예, 진지해지면은 개그맨을 어떻게 해요? 못하지. 근데 진지해지라 이건 아닌데 그 웃길 때도 내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 그러셔요. 입 밖에 낼 때 무슨 말을 입 밖에 낼 때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말도 생각 없이 많이 하나 봐 박나래 씨가. 저는 박나래 씨를 모르니까.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말도 함부로 많이 하나 봐요.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부분도 많이 주의를 하시고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그 박나래 씨 네. 한 언제쯤 네. 다시 이제 좀 풀리고 예전처럼 다시 빛이 날 수 있을까요? 37살 을축생인데 내 이 일곱 성주의 성주에 운은 들어와 있으시다 그래요. 지금 37으로 일곱 성주의 성주에 운은 들어와 있어서 내가 금전은 들어와요. 금전은 들어오는데 내가 망신수가 좀 있어요. 망신수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삼재에 내가 망신수가 좀 들어있어요. 망신수가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저 아니라도 어디든지 뭐 가셔서 좀 삼재라도 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
네, 삼재를 좀 풀어서 구설을 좀 잠재워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설명을 처음으로 네 가짜 정사를 봐봤는데 네, 마네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네,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 한번. 좋아요. 지금 활동하시는 거 좋고요.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도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또한도 조금 더 내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인가 생각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.